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내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한 겁니다. 과연 무난히 청문회 통과할까요? 당선인 측에서는 무난히 청문회 통과한다라는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총리. 자, 동아일보 3면. 사실 저희들도 많이 예측을 했었던 인물이죠. 함께 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관 인사는 내정된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겠다. 책임 총리제와 장관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 때 다섯 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바 있고요. 총리 두 번 맞는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쪽 사람, 저쪽 사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꼼꼼하게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심. 한겨레신문 5면인데요. 2심. 어떤 2심일까요? 커지는 이재명의 힘. 이재명 후보자의 마음이었군요. 민주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2심대로 친문에서 민주당이 친2로 급속 재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후보가 출범했고 이로써 중심축이 친문에서 친이재명계로 옮겨갔다. 송영길의 재등판, 김동연 출마에 바로 이 이재명의 마음, 이심이 담겼다. 당내 맞수 없고 윤 반감도 한몫한다라고 한겨레신문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다시 지방선거 전면에 나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걸로 이길 수 있냐 라는 의문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망발. 한국일보 1면인데요. 어떤 망발? 이 망발. 김여정. 남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7차 핵실험 암운. 반년 만에 서욱 국방장관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군 실세 1위인 박정천도 서울 주요 표적 괴멸에 총집중. 아직까지는 말폭탄, 9.19 군사비 파기 등 압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해킹해서 다른 나라에서 훔쳤을 거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위협하겠다.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 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발언에 대한 책임, 남북관계 파트너에 대한 책임 북한에게 있다라는 모르십니까?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XE. XE. 자동차 모델명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걸까요, XE?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니, 코로나 변이에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붙여야 됩니까? XE 변이. 아, 이제 변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인데. 영국 대만에서 새 변이 XE가 출현했습니다. 전파력이 10% 더 강하다. 아니 뭐 언제까지 전파력이 계속 강해집니까?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이 강력한 두 개가 결합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국 637건, 이스라엘에서도 감염, WHO, 중증도는 점차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국면, 이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